얼굴에서 십자선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왜일까요? 비율은 사실 그래요. 뭐 만약에 일본 애니체라고 하면은 눈들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이 비율이 틀린 걸까요? 눈의 위치에 따라서 나이가 달라 보이고, 그것도 저희가 이 캐릭터의 외형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눈이 좀더 크면 뭐 예쁘고, 아니면은 삼각형을 보통 눈, 코, 입에 이렇게 표시해서 1대 1대 1의 비율이라고 하죠. 근데 여자들은 이 삼각형이 좀 짧고, 남자는 이 삼각형이 좀 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의 특징을 좀 표현하기도 하죠. 얼굴의 방향, 비율, 다 맞는 말이에요. 십자선이 중요한 이유. 이 비율이 사실상 그래요. 눈썹하고 귀의 이런 부분, 코끝과 귀끝, 얼굴 이 정중앙의 선이, 이 십자선이 비율을 떠나서 균형을 보여줘요. 얼굴의 균형. 사람이 100% 대칭된 얼굴을 가질 순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쨌든 한눈에 딱 봤을 때 이질감을 많이 느끼는 경우는 보통 이 십자선이 안 맞으니까 균형이 비틀려가지고 이상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눈을 그렸는데 눈이 높낮이가 안 맞아. 이게 1, 2mm 차이인데 굉장히 커지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여자의 코가 살짝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아, 뭔가 좀 이상한데, 뭐가 안 이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십자선에서 이탈해서 균형이 안 맞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왜곡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이쁘지 않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선이 중요한 이유가 정말 정말 비율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율은 제가 조절할 수 있어요.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이 이렇게 찢어진 캐릭터라든가 입이 더큰 경우도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 생김새는 다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균형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는 사람에게 친숙함과 익숙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정성을 주면서 평화를 주는 거거든요. 십자선을 눈썹에 두냐 하시는데, 맞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시작해요. 못생긴 캐릭터를 만들려면 일부러 대칭을 안 맞게 그리기도 하나요? 그쵸. 일부러 대칭을 안 맞게 그려서 조각 같은 미모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이 균형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를 어필하게 되는 거죠. 이 얼굴에도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이 미의 비율에서 일부러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남자분 얼굴을 더 넓게 그린다든가. 근데 눈은 작아져. 이런 식으로 비율을 비틀면서 우리가 보는 인물의 성격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십자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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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혹시 하이앵글이나 로우앵글일 때 비율을 유지하고 싶을 때 십자선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그쵸? 당연하죠. 십자선 말씀드렸잖아요. 균형이라고. 이게 지금 정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지? 만약에 이분 그림만 봐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정면이죠? 정면 십자선이 있죠? 근데 여기 위에서도 보면은 지금 정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가 옆면이에요. 이 빨갛게 칠한 것들이. 옆면이면은 옆에 굴곡을 줬죠? 십자선? 여기 다 똑같아요. 이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은 눈썹에서 귀시작, 코끝과 귀끝 똑같죠? 이 십자선은 영원히 벗어나잖아요, 우리는. 이 십자선의 늪에서 우린 벗어날 수 없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정말 안 보이지만은 이제 45도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더더욱 잘 보이게 되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십자선 찾으면은 이렇게 가죠. 눈이 또 이렇게 가죠. 코끝, 귀끝. 이 십자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 보거나 못 찾을 뿐이지. 이것들에 익숙해지면요, 얼굴이 굉장히 좀 재밌고 쉬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진 모작을 한다, 크로키를 한다, 이런 식으로 얼굴의 쉐입을 각도별로 그려보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왜냐하면 내가 이 각도가 갖고 있는 십자선의 값을 알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공부는 제가 알고 있고, 그거를 한번 해봄으로써 내가 직접 그려서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율에서 나오는 십자선이죠. 그럼 여러분의 그림에서는 여러분의 비율로 십자선이 나와야 되죠. 저는 그림을 얘기할 때내 그림이 오라, 네 그림이 오라, 네 그림이 잘못됐어, 내 그림이 잘못됐어,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 사람께 정답일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땐 이게 맞으니까 난 이렇게 그린 거야, 이게 내 취향이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그림 그리는 사람의 성격도 보인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예쁘다 생각하는 거, 이게 그림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보이고 중첩이 됐을 때, 아, 이게 누구님 그림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봐도 확실하게 알아지는 게 이런 것들 요소도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데포르메로 눈을 키우든 해서
십자선의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개인의 십자선을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만은 눈이 좀 크잖아요? 애니체라고 해서? 그러면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맞는 비율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그림에 맞는 비율의 십자선. 근데 이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어차피 이게 구축이 돼요. 왜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를 보고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저장하고 보면은 남들이 보기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좋아하는 거, 취향이 계속 묻어나서 중첩돼서 만들어지는 게 그림이고 그게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그림. 맞고 여러분 비율보다는 십자선.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빠르게 찾는 훈련을 하시면 좋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균형.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림은 다 개인에게 맞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